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에 한글 맞춤법 규정 긴수리 원칙 부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음의 길이와 관련돼서 모음의 장단을 구별해 발음하되 단의 첫 음절에서 우리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와 관련돼서는 첫 음절에서 긴수리 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눈보라, 말씨, 밤나무 이런 것들이 자주 첫 음절에서 긴 소리가 나죠.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짧은 소리 된다는 정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눈, 참말, 쌍둥밤 할 때 둘째 음절로 이어가면 자동 짧은 소리 됩니다. 다만 합성어나 파성의 경우, 특히 합성의 경우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 소리를 갖는 것은 긴 소리를 갖다 인정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신반의, 제삼제사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용어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 어가 결합돼 한 음절로 추격된 경우는 긴 소리를 발음한다. 그래서 보아가 화, 기어가 겨, 되어가 되, 도어가 도, 하여가 해 해서 비록 추격된 말일지라도 길게 낸다는 점 기억해 두시되, 다만 예외로 짧게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의 와, 지어의 저, 지어의 저, 지어의 처 등은 긴 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 자, 디귿과 관련돼서 제7항입니다.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단음절이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 깜따, 원래 용언의 단음절 용언의 어간, 단음절 용언의 어간 이렇게 해서 요게 물론 따로 납니다만 소리가 감따 길게 낼지라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나 접사가 왔을 경우에, 접사가 왔을 경우에 짧게 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죠. 연음돼서 연철돼서 가문이 되고, 이 경우도 된수로 되지 않고 감기다로 발음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단음절 용언의 어간이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거나 접사가 오더라도 길게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다, 감기다는 짧게 냈지만 그 밑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게 끌다, 벌다, 없다, 일단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끌다, 끌어, 벌다, 벌어, 없다, 없으니 그 밑에도 역시 접사와 관련돼서 들어갔더라도 짧게 내지 않고 길게 내는 것이죠.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어에 관련돼서 다음 같은 복합어 본디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하는 경우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물, 썰물, 손석같이, 작은아버지 이런 것들은 길게 내지 않고 짧게 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시험 문제 가운데 이게 길게 내느냐 짧게 내느냐 그걸 묻는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만 우리가 가지고 한번 문제 예제 문제뿐이면 다음 한자 중 첫 음절이 긴 소리 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감상한다. 예수자포를 감상할 때 짧게 내죠. 난민할 때도 역시 짧게 냅니다. 그러나 그는 방화할 때, 방화할 때, 방화할 때는 노을방자 길게 낸다고 했죠. 이 밖에 감사 장점 짧게 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둔다면 어렵지 않네요. 3번관에 대해서 하나 볼까요? 다음 중 긴 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가문이 원래 단음절 용언에 어간 다음에 긴 소리 모음으로 시작된 말에 보면 짧게 내는데, 합성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 자체가 길게 낸다 짧게 낸다. 자, 합성어 확연하게 긴 소리가 나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긴 소리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겠고요. 첫눈, 참말, 밟히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짧게 내어야 맞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응원의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음원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 밑줄 짝 해놓기 바랍니다. 음원의 변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자, 음원과 음원이 만났을 때 그 한쪽 음원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닮거나 닮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음원의 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수가 다른 형태수와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원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거기 다섯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교체, 그다음에 동화, 축약, 탈락, 첨가. 특히 요즘 최근에 와서 공무원 시험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냐면 음원의 변동과 대해서 그게 다섯 가지 그런 어떤 그 분류와 더불어서 같은 음원의 변동끼리 묶어놓은 걸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와 대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는 기역, 니언,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따라서 7개 갖는다란 물방울에서 7개로 발음된다라고 하는 사실,
더불어서 이제 같이 어떤 받침이 오든 간에 일곱 가지로 통일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소리가 바뀌는 자음과 관련돼서 피읍은 비읍으로 또는 시옷, 지읒,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쌍기읍과 키읍은 기역으로 이렇게 해서 대표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겹받침의 발음과 관련돼서 겹받침 하나만 발음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겹받침은 하나의 발음만 발음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의 리을 비읍 또는 앞에 제시됐던 리을 기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불기초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에 대한 겹받침 발음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에 있어서 무슨 받침을 했을 때 리을 기역 받침이나 리을 비읍 받침으로 났을 때 일단 원칙과 관련돼서 리을 기역에 있어서의 원칙은 기역을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리을을 선택할 때가 있다. 따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 이럴 때 그렇게 있죠. 그럴 때는 이 경우는 기역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막다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기역으로 색담을 하실 때 이때는 무엇을 선택한다? 리을을 선택한 상태에서 맑고라고 해야 된다는 점 따라서 리을 기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리을 비역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 원칙과 관련돼서 있을 때는 일단 이것은 리을을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읍을 선택할 때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 경우는 넓다 덥다 그죠? 리을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 있다면 넓다라고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비읍결과 관련돼서 알아둘 것은 비읍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것이 밥다 계열과 넓다에서 파산됐거나 합성된 경우에 있어서 다음같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되겠어. 죽하다, 그 다음에 적하다, 그 다음에 둥글다. 이것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밝다야 밥다야 다 같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밥다라고 해야 맞아요. 밥다. 리을을 선택하자고 비읍을 선택하자고 해서 밥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역시 비읍이 선택된 상태에서 뭐라고 한다? 이 경우에 넓죽하다. 넓죽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넓적하다가 될 것이고 이 경우도 역시 넓둥글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선자우리가 정리한다면 밥다결과 넓다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겹받침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리을 기업과 리을 비읍을 어떻게 우리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겹받침 같은 경우는 앞에면 앞에 뒤면 뒤에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리을과 리을 비읍은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앞을 선택할 때도 있고 뒤를 선택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요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계속 발음상, 표준 발음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재 50페이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이 결합 관련돼서 보면 우리가 실질 형태소 다음에 형식 형태소 특히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대로 연음된다. 연음 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소리가 끝나고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절음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옷에서 시옷이 대표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음되죠. 그래서 5단원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이죠. 두 가지 법칙이 이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무슨 법칙이 있느냐. 연음 법칙이 있다. 또 하나는 절음 법칙이 있다. 특히 실질 형태에서 받침. 받침이죠. 받침. 받침을 갖고 있는 실질 형태에서. 받침 음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침 음절 받침 음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 좀 인정이 되겠습니다. 받침 음절 받침 음절 다음에 여기 모음으로 시작되는 받침 음절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 이 예를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니까 옷이란 말이 있다. 옷에 모음을 썼다는 조사 2가 오면 결국 앞에 받침 넘어가서 5,
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절언 법칙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언 법칙은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다가 뭐가 왔을 때? 그렇죠.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자, 실질 형태소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앞에 실질 형태소는 받침으로 끝난, 받침으로 끝난 실질 형태소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실질 형태소는 뭐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설명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옷이란 말이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모음을 썼던 말 아니 왔다, 그러면 이때는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하는 상태에서 이 디귿이 뒤로 넘어가니까 이게 뭐가 된다? 오단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론 법칙과 절언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받침 발음하는 데서 거기에 일곱 가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 뭐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월 교재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 밑에 구항 시팡이 바로 금방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교재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12항의 히읗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러시움이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즉 히읗이나 히읗을 갖고 있는 겹받침이 나왔을 때 뒤에 에서소리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는 기음절 첫소리 합쳐서 축약돼서 기읍 티읒 치읒으로 발음한다는 것. 그래서 놓고 좋던 싸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축약해서 제시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받침, 기역이나 디귿, 그 다음에 비읍, 지읒이 뒤음절 첫소리 히읍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각하, 먹히다, 밟히다, 그 다음에 맏형, 이렇게 좁히다, 넓히다, 꽂히다, 앉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이음절 우리가 소위 보면 각각의 규정에 따라 디귿을 발음되실 때는 다음 같은 경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한 단어처럼 읽을 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앞서 생각했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탄벌 나탄테, 앞에 지읒이 디귿으로 대표하는 상태에서 뒤에 히읗과 축약되니까 나탄테가 되고요. 이 밖에 꽃한송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해서 다소, 만소, 실소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 물론 히읗 뒤에 니은으로 시작된다면 이때 히읗이 디귿으로 대표하는 상태에서 니은, 비음화돼서 니은이 된다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받침이 니을이 남았을 때, 니을 다음에 뒤에 니은이 왔을 때는 앞에 니을의 열을 받아서 뒤가 니은이 이음화돼서 니을로 소리 난다는 사실. 그리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히읗이 무음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나은이 나은이 된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압축해서 이것을 한번 판서를 통해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사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죠. 자, 뒤에 자음으로 썼던 말을 보면 이때 히읗과 디귿이 축약돼서 뭐가 된다? 히읗과 디귿이 축약돼서 뭐가 된다고 써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티읗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옷으로 시작된 말을 왔을 때는 뭘로? 그렇죠? 시옷이 된 소리로. 히읗은 없어지고 시옷이 된 소리로. 그래서 읽을 때 이것을 쌌소라고 읽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는이 왔다. 니은으로 시작된 말에 오면 일단 히읗이 니은으로 난다고 했죠. 즉 히읗이 디귿으로 대표화 상태에서 뒤에 니은에 와서 디귿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싼눈으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가 왔을 때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왔을 때는 히읗이 무음 형태로 나타나서 싸아가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뚫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뚫타는 다 똑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뚫타가 되는데 뒤에 는으로 시작된 말이 오게 되면 일단 뭐가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뚫는 된 상태에서 리얼과 니은 같은 길이 올림 즉 유머가 돼서 뚫론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쉽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항 부분까지도 정리 좀 해두면 되겠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다음 중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잔디를 갖다가 밟지 마시오 할 때 발지야 밟지야 시작,
그렇죠. 비읍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기는 것이고 오늘은 하늘이 맑게 맑게 그렇죠. 니을 격담의 기억이 오게 되면 니을을 선택해서 맑게가 되는 거고 시간이 나면 책을 읽지요. 그래서 읽지가 아니라 읽지가 아니라 읽지 기억이 선택돼야 되는 것이고요. 니을 비읍의 원칙은 니을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결국 넓고가 맞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 토로 출제 될 수 있겠네요.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답은 3번 정도 해결해 뒀습니다. 자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음지를 끝으로 기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두음 법칙. 니을 이응이 단의 첫 소리 쓰이지 않고 니은이 이 몸이나 반몸 이 앞에서 쓰이지 않는 현상. 특히 이 두음 법칙은 주로 이제 한자어에 적용되는 건데 대체로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환경을 제시해 보니까 그 밑에 정리가 되는 거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결국 니을이 아에 어 오우 앞에서 니눈을 빼는 것 따라서 오락을 둘째 음절이 이하로 왔을 땐 그대로 원음대로 적습니다만은 첫 음절 낙운을 때는 락이 아니라 낙자로 적죠. 이밖에 미래할 때는 그대로 원음대로 적습니다만 내일이 됐고요. 막루할 때는 그 다음에 루로 적었지만 그러나 첫 음절 오면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누각이 된다는 것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리을이 이야야요요 이야여요유 앞에서 탈락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도리 할 때는 원음대로 적었지만 첫 음절 오실 때는 이치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계량할 때도 역시 그대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라는 양이 됐지만 첫 음절로 왔을 때는 양심이 됐죠. 이렇게 해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는 자. 또 이거 외에 두음에 이나 반모음 이 때문에 니은 음이 오는 걸 꺼리는 것에서 이아여유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여자, 니불이 아니라 이불, 뇨소가 아니라 요소, 뉴대가 아니라 유대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두 번째 중세 국어에 비해 두음 법칙이 현대 국어에 와서 강화되었으나 외려의 남용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대체로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한자어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외래어의 그런 남용으로 인해서 외래어 표기의 남용으로 인해서 두음 법칙이 약화되고 있다.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외래어의 그런 쓰임의 남용으로 인해서 다음 중 약화되고 있는 의문 현상은 뭐냐 심리 나오면 두음 법칙이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대표로 그 예제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은 다음 같은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에 두음 법칙의 예가 아닌 걸 찾는 문제인데 꼭 한자에 대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 노력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서 노비 노자에다 마음심을 쓰면 이게 성낼 노자가 되는데 이게 원래 음이 노자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힘술로 이 노자입니다. 그래서 둘 다 힘력자가 들어갔을 때 노력, 노력할 때는 이것은 두음 법칙에 적용돼서 적어야 되지만 요 경우는 두음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논, 론이 논이 됐고요. 략이 리약이 약이 됐고 량반이 양반이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화란 겁니다. 동화학 성질이 번 두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아주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을 동화라고 하는데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가 있고요.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동화, 부분동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특별히 그래서 이제 동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쪽 제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이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화는 이제 같을 동자에 될 화자와 관련해서 동화라고 이렇게 제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볼까요? 자음 동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동화가 있습니다. 자음 동화가 있다 또는 모음 동화가 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두 개 음화 정도도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동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자음과 자음 만났을 때 한쪽 자음으로 성질과 모양이 닮아가는 것을 자음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음동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음화가 있다. 그 다음에 유음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음화, 유음화 기억해 두시고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 아닌 것이 비음을 받아서 비음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비음에는 미음이 있습니다. 니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죠. 이것이 아닌 것이 즉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억이
뭐 열을 받아서 비음에 열을 받아서 비음되는 걸 비음화 현상이다.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비음 이응에 열을 받아서 비음하는 리을이 리은되는 것도 비음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머라고 하는 것은 유음 아닌 것이 유음되는 거죠. 따라서 리을이 되는 건데 뭐 열을 받아서 리을에 열을 받아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비음화라고 유머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한 예를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대표인 가운데 밥이 있습니다. 밥에다가 물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음을 받아서 비읍이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비읍과 미음이 만났을 때 미음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음화. 그래서 최종적인 소리는 이렇게 밥물로 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듣는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디귿과 니은을 받아서 니은, 니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듣는이 되죠. 이것을 비음화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또 대표적인 예를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때 국물이 있다. 국물 같은 경우도 기역과 미음이 만나 기역과 미음이 만나면서 이것이 이응과 미음으로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리가 뭘로 나옵니까? 국물로 나죠. 이와 같은 것을 비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마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신라가 있다. 신라 할 때 뭐와 뭐에 만나? 신라 같은 경우는 니은과 니을이 만나서 니을, 니을이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리가 신라, 니을, 니을. 이것을 우리는 유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음도가 있어서는 비음화가 있고 유음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동화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모음동화에는 그 두 가지, 세 가지로 볼까요? 일단, 이모음 순행동화. 이모음 순행동화 정도, 그 다음에 이모음 순행동화, 이모음 역행동화.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모음 조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모음 순행동화, 이모음 역행동화, 그 다음에 모음 조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모음 동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있으면 되겠죠. 자, 이모음 순행동화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겠죠. 피, 어가 있다. 그러면 요 경우에서는 이와 어가 만나가지고 이가 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순행동화,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그랬죠. 이 값에 열 받아서, 이에 열 받아서 어라는 후술 모음이 전설 모음 이 값을 갖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이모음 순행동화. 그래서 피, 여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표준 발음상에 있어서는 원칙은 피어지만 오늘날 현행 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이모음 순행동화로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되어 있고요.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에 열받아서 뒤가 변했으니까 순행이지만 이모음 역행동화는 뒤에 영열받아서 앞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다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앞에 어라는 것과 뒤에 이가 나왔죠. 그랬을 때 어와 이가 만났을 때 오히려 뒤에 열받아서 앞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애와 이가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 있죠. 맥이다. 그러나 원래 원칙의 이것의 발음은 맥이다가 아니라 맞는 발음은 먹이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모음 역행동화 돼서 어라는 후술 모음이 전설 모음 이해가 됐다. 특별히 그래서 이모음 순행동화, 이모음 순행동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전설 모음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전설 모음화라고 얘기한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설 모음화 형태는 결국 공시적인 것, 현재 읽으면서 발음하면서 읽을 때 나타나는 공시적인 현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통시적인 것, 역사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들, 통시적, 역사적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통시적, 다른 말로 또 역사적, 이것들은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것 가운데 뭐 여러분들 교재에도 제시해 놨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모음 역행동화 관련돼서 통시적으로 굳어진 것들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아니라 올챙이처럼 올챙이 있죠.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 동당이치다가 아니라 동댕이치다, 꽃챙이가 아니라 꽃챙이 이런 것들, 자미가 아니라 재미 이런 것들은 통시적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모음 역행동화체로 대체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런 자음 동화와 관련돼서도 같이 앞서 설명했던 것에 대한 비음하와 유음하의 표준 발음과 연결 지어서 연결 교재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다음 같은 경우 있죠. 53페이지에 리을과 리을이 연쇄적으로 나왔을 때 그 밑에 하단에 유음하 또는 설치음이라고 하는데 받침에 나오는 리을을 설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치음 아닌 것이 설치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특별히 그 니은과 리을이 연쇄되는 것 생각해 볼 문제 있죠. 광한루가 광할루, 논리학이 논리야, 마철량 즉 뒤에 니을을 넣어서 앞에 니은이 니을 되고 있죠. 선능이 아니라 뒤에 니을을 넣어서 앞에 니은이 니을 돼서 설능 이렇게 해서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참고로 표준발음법 제20항 니은은 니을 앞이나 뒤에서 뭘로 발음한다? 니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결국 니을을 넣어서 앞에 니은이 니을 돼서 날로 신라 천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특히 칼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한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를 받아서 앞이 변하는 이렇게 역행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순수 우리말인 경우에서는 앞에서 영을 받아 뒤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칼날이 아니라 칼날, 물날리가 아니라 물날리 이런 식으로 줄넘기, 할런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니을 다음에 이런 니을, 니을이나 니은, 특히 니은이 니을 히에치나 니을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와 준한다. 왜? 어차피 앞에 받침 니을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달른이 아니라 달른, 뚫는이 아니라 뚫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고요. 다만 다음 같은 단어들은 니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의견 나냐 아니라 의결, 우리의 식 의결 나냐 아니라 의견. 왜? 앞에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에는 앞에 영향을 받아서 뒤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 나냐 의견 나냐 의견 나. 임진라냐 임진라냐 임진란, 생산량이야 생산량이야 생산량, 결단력이야 결단력이야 이렇게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이 밖에 공권력, 동원력, 상견례, 횡당력, 이원론, 이번력, 군군력 이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밖에 이제 모음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하나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모음조와는 우리가 알타이의 공통된 특질로서 15세기 때 중세국 때는 철저히 지켰습니다만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는 파괴된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자도 일종의 동화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동화들과는 좀 구별되는 점, 이것은 우리가 구별되는 점이죠. 그래서 동화도 동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앞에 모음의 성질에 따라서 뒤가 변하는 형태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에서는 모음자가 엄격히 지켜졌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깨졌다. 다만 이 모음자와 관련해서 좀 더 한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조화가 무엇을 우리가 모음조화라고 하느냐, 일단 좀 확대 경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음조화는 모음과 모음 만났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모음과 모음 만났을 때, 그럴 때 앞에 모음이 무슨 모음이면 양성 모음이면 뒤도 무슨 모음으로 되고요. 다시 양성 모음이 되고요. 앞에 모음이 음성 모음이면 뒤는 무슨 모음이 된다? 음성 모음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물이 졸졸졸졸, 시내 물이 줄줄졸졸. 그래서 앞에가 양성이면 뒤도 양성, 음성이면 음성으로 따라가서 모음조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음조화는 15세기 때 아주 알타이 공동대철절로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지켜지다가 임진왜란을 지면서 아레아의 아레아라는 게 있죠. 이렇게 아레아. 이것의 음가가 문란해짐에 따라서 모음조화가 점점 분란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는다. 다만 이제 현대 국어에서 흔적으로 남는 것이 있어요. 즉 모음조화의 흔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어간 다음에 어미, 어말, 어미, 어간 다음에 어말 어미가 왔거나 또는 어간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온 것이 있어요. 어간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온다든가 또는 우리가 얘기하실 때 상징어가 있습니다. 상징어. 상징으로서 뭘 상징어라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뭐라고 했죠? 의성어라고, 모습을 흉내내는 말을 으태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모음자. 오늘날 현대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음자가 지켜지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 게 원칙이다. 뭐 오늘날 현대국에 와서 더욱더 모음자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간과 어머러미, 어간과 어머니라고 가운데 보게 되면 뭐 자바가 있다. 어머니 있대요? 아가오죠. 아가오니까 아가오고,
접어하면 어감하면 어감하는 거죠. 선어말 어미화하는 데서는 어마름이 앞에 오는 것을 선어말이니까 잡았다 할 때 아가 왔고요. 접었다 할 때는 접었다 할 때는 어시오죠. 그래서 접었다 어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이밖에 의성어와 관련돼서는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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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시된 거. 어태어 관련해서는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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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가오니까 아가왔고 어가오니까 우가오는 이렇게 해서 대체로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면 모음절 지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즉 현대국어에서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음 조화와 관련돼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동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 얘기하시는 게 이제 국외음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에서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뭘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화자가 이제 대화자니까 국외음 아닌 것이 국외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은 디귿이나 티귿이 이모멜 받아서 지읒과 치읒되는 걸 국외음화라고 한다. 디귿과 티귿이 이모멜 받아서 지읒과 치읒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정책면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굿이다 굿이가 즉 디귿과 이 굿이 같은 경우가 굿이 같은 경우가 디귿과 이가 만나서 이게 뭐가 돼요? 지읒과 이가 됐죠. 그렇다면 이때 이라는 것은 우리 입천장 부분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천장에서 이가 소리 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자리에서 소리나는 것이 바로 입천장의 센 입천산 소리 지읒이거든.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 소리나는 걸 바꿔줬는데 뭐에 영향을 받았느냐? 자음과 모음 만났을 때였죠. 그러니까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간 거죠. 이것이 이제 국외음화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력 가운데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가는 뒤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변했으니까 역행동화. 시작. 역행동화. 따라서 대표적인 자음이 모음의 성질과는 닮아가는 대표 역행동화는 뭐냐 하면 국외음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국외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죠. 국외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국어의 특징이라는 사실도 이 국외음화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따라서 교재에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약간 순서가 달리 해놨으니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53쪽의 국외음화까지도 알아두기 좋겠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54페이지의 의문의 축약과 탈락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재 보면 의문의 축약, 두 개의 의문이 만나 제3의 의문이 되는 것을 의문의 축약인데, 거기는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죠. 그 중에 자음 축약은 기역이나 디귿, 비읍, 지읒 같은 예서 소리가 히읗과 만나 거선 소리 되는 것이 대표적인 자음 축약이 되겠고, 모음 축약과 관련돼서는 아나 어, 오가 이와 만나서 예에 외가 되거나 이가 어, 오, 예와 만나서 각각 여, 요, 예가 되는 것, 이것들도 역시 모음 축약이다. 따라서 이 축약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이 되는 것, 또는 제3의 의문이 되는 것, 이걸 축약이라고 해요. 반면 탈락이라는 것은 앞뒤 음절의 범위 서로 만날 때 한 음절이 탈락한다는 것. 그래서 이 축약과 탈락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축약이라는 것은 나름 제음가를 갖고 제음가가 결국 뭡니까? 그러는 완전 상실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보존되는 것이 축약이라면, 탈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음가가 없어지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음 탈락과 관련해서 동음 탈락이 있죠. 갓난이 가난이 되는 것, 각각의 니은 니은 나왔는데 하나가 탈락됐고요. 그다음에 니을 탈락과 관련해서 딸 니 멀 때 니은 앞에 니을이 탈락하는 것, 이응 탈락 같은 결의 음은 탈락됐죠. 종용에서 조용이 됐다는 것, 또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자음 탈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모음 탈락과 관련돼서도 역시 같은 계열의 모음, 동일 모음을 탈락하는 경우 있죠. 가가 가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밖에 쓰어에서 써가 됐죠. 어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들 것이 취약과 탈락에 있어서 구분할 기준과 관련돼서 알아둬야 할 내용은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하고 아가 있다 그래서 바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쓰와 어가 만나서 써가 된 것,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두 개의 모음이 하나의 모음이 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 경우는 오와 아라가 하는 것이 그대로의 음가가 나름대로 잔존하고 있지만 스어는 완전히 으가 탈락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착시현상에 의해서 축약으로 알면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축약과 탈락을 구별할 줄 아는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이화가 있어요. 이화라는 것은 동화의 반대죠. 동화의 반대가 바로 이화, 달을 잇자. 달을 잇자와 관련해서 이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주로 임진왜란 이후에 주도록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는 자음이화가 있고 자음이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화가 있다는 점? 모험이화가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음이화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왔던시피 거북이 있다. 그러면 위에 비읍과 아래 비읍이 같은 계열의 비읍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달리 바꿔서 거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음이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험이화와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같은 계열의 모험을 하나 털로 다른 걸로 바꿔주죠. 그래서 어가 나왔다. 그래서 달리 바꿔서 처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모험이화라고 한다. 이러한 이화는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일종의 강화현상, 청각적 인상을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강화현상의 일종으로서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요 의문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거든요. 사이소리 현상이랄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뭐 화람조 현상이랄지, 덴소로데케 뭐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가해서 설명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